안녕하세요. 예. 오늘 4월 신화 콘서트. 여기는 상수 아래에 있는 녹음팀 현장입니다. 상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위에 지금 다니는 발소리 이런 게다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 하우스는 서울음향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서울음향의 디지코 콘솔에서 마디를 띄워갖고 왔습니다. 마디 신호를 빼서 여기 마디 갖고 와서 마디를 우리 사운드 디바이스 970에다 넣어놓고 사운드 디바이스 970에서 옵티칼 마디 옵티칼을 갖다가 다시 오토알 96에서 모니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스 트랙들은 전부 다줌 F8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음악 트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두개 동기를 어떻게 시켰느냐? 타임 코드를 이용했습니다. 신티 타임 코드 29.97 논드롭을 이용해서 사운드 디바이스가 녹음이 시작되면 줌 F파일도 동시에 같이 녹음이 따라오게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사운드 디바이스는 안에 인터널 SSD가 2개, 그리고 외부 SSD가 1개, 그리고 줌 F파일은 128기가짜리 메모리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하게 한 일주일 녹음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녹음이 일단 하나 끝나서 프로툴 믹스 데이터로 다 만들어 놨고요. 오늘도 이 녹음이 끝나자마자 이 외장 하드하고 SD 메모리 카드를 갖고 가서 역시 프로툴 세션 파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세션 파일은 총70트랙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전에는 70트랙 쓰려면은 프로툴스 HD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해보니까 우리 그냥 일반 프로툴스 갖고도 70트랙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드클락 전부 다 맞춰가지고 에러 하나도 없고 타임코드 이슈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디지털 이슈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의 세션 파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많은 실황 녹음들 네 혹시 막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은 저한테 다 물어보시면 돼요. 아,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맡겨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콘솔이 만약에 그 단테 출력이 된다든가 또는 콘솔에서 마디 출력이 나온다든가 또는 AES 50 출력이 나온다든가 그냥 아날로그든가 상관없습니다. 모두 다 저희가 입력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필요한 트랙들을 전부 다 녹음할 수 있고 전부 다 세션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믹스할 수 있습니다. 자, 신화는 이렇게 나와서 5.1 서라운드 DVD가 나올까요? 아니면 라이브 실황 음반이 나올까요? 예, 둘 중에 하나가 되든가 아니면 웹 방송용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여태까지는 이렇게 실황 녹음을 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제대로 된 영상을 안 남겨놨는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영상을 같이 남겨놓는 게 도움이 될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분량을 뽑아야죠. 그렇죠? 실황 녹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디를 활용한 공연 실황 녹음입니다. 뭐, 마디 아니라 네트워크 오디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국악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오디오를 활용한 것이었죠. 예. 자, 일단 설치부터 셋업, 그리고 철수까지 여러분들이 모두 다그 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나 간접적입니다. 네,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인건비는 많이 못 드리는데, 스텝으로 참여하시면 제가 이렇게 스텝으로 한번 할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지원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그렇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녹음기입니다. 네. 입력은 마디로 지금 되어 있고요. 마디에서 옵티칼로 바뀐 게 콘솔로 갈 수가 있고, 마디하고, 그 다음에, 네, 아날로그 입력.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점이 뭐냐면, 레코드를 지금 같이 누르면, 네, 동기가 됩니다. 저런 식으로. 네, 같이 동기가 돼서 녹음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뛰어난, 녹음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29A 신1008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